네, 반갑습니다. 신학수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정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매매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황금날밀의 매매법 여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의 법칙, 실질적으로 주식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주식은요, 쌓으면 쌓아진다. 쌓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보인다라는 거죠. 주식을 보다 보면은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전에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끔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쌓아지고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쉽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의 3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쌓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스노우볼을 한번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쌓아가자. 즉 작은 스노우볼이 한 바퀴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점점 커지는 이 스노우볼로 바뀌는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복리라는 거죠. 작은 눈덩이가 큰 눈덩이가 됐을 때 작은 눈덩이에서 한 바퀴 구르는 것보다는 큰 눈덩이에서 한 바퀴 구르는 부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것은 복리와 단리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수익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단리와 복리 차이에 대한 부분은 인식, 즉 쌓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했냐면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6천만 원을 만드는데 몇 번의 매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으면은 소위 말하는 따블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6%입니다. 즉 복리 수익률로 6%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12회, 즉 한 달에 한 번씩만 매매를 하더라도 3천만 원이 6천만 원으로 움직이는 이 여건을 복리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 아주 워렌 버핏이 큰 부자가 된 이유가 여기 있겠죠. 자, 한번 봐보세요. 6천만 원이 그 다음에 12번이면 1억 2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12번이면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시장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한 달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쌓는 부분의 복리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쌓으면 쌓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직감이죠. 뭔가 이게 봐야 되는데 본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직감적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수렴과 발선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처럼 발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라인의 중심점에 240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0 라인의 위에 있으면 수익이다라고 자신 있게 신 대표는 얘기를 드리고요. 240 라인의 아래에 있다면 손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음 장에도 나타나니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황금 분할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240 라인을 얘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요, 주식 매매를 할 때 이 분할선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설정을 해놓고 보느냐에 따라 중기, 장기, 단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황금 분할선은 240 라인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시작은 240 라인에서 하자. 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황금 라인, 그게 뭔데? 240 라인이 뭔데? 그러면 240 라인에 안착해서 유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칙적인 부분의 1번 규칙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보라색 선의 이 선이 바로 240 라인이고 240 라인 바닥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와서 240 라인에서 움직이고 즉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매수 기회를 주고 준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이 라인에 즉
수렴점과 발산의 점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규칙을 본다면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상승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부분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그러니까 이상국 라인에서 움직이다가 올라오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상국 라인이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상국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펼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진행되는 것 요 라인의 이 포인트적인 부분 이게 바로 황금 라인 이상국 라인의 두 번째 규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규칙은요. 이상국 라인이 여기 있는데요. 장대 양봉으로 움직였어요. 즉, 장대 양봉으로 움직이거나 갭으로 상승시키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재료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면 주가는 아주 안정적으로 이상국 라인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N자형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봐보죠. 그 네 번째 규칙인데요. 네 번째 규칙은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돌파에 대한 급상승, 즉 갭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상승하는 여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1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 4번 이렇게 그 갭상승과 장대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을 발견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큰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가 신경 써서 보면은 보인다라는 거죠. 그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수렴해놓고 주가가 발산해내는 이 여건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찾으면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 후 발산하는 부분을 좀 연습해보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자. 여기에 이상국 라인이 있죠? 이상국 라인의 바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림목 전략에 의해서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사는 것보다는 다림목 위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국 라인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첫 번째 움직임, 두 번째, 세 번째 그 결과적으로는 이상국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거를 실전을 통해서 한번 봐보자. 그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낸다면 실제 이상국 라인은 찾을 수 있다. 즉 241선 이상국 라인은 1년의 평균 간격이기 때문에 그 이상국 라인의 이동평균선 그 부분은 그린빌의 법칙에 순응을 해서 따라서 움직인다. 절대적인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황금 라인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찾는면 쉬울까? 여태까지 움직였었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게 바로 찾기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차트를 보면 이상국 라인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이상국 라인은 자주 색깔, 좀 붉은색 계열의 자주색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물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 즉 바닥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올라왔고 주가 올라온 부분에서 이상국 라인에서 횡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즉 여기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2주에서 3주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이 만들어지죠. 이 종목은 오늘도 급등락을 했었던 유비케어에 대한 종목인데요. 여러분들도 NGCTS를 찾아보면은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황금라인의 두 번째 법칙에 해당되는 대림건설 한번 볼게요. 황금라인을 찾아라? 벌써 이상국 라인을 찾았죠? 찾은 부분에서 주가가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올라오는 여건에서 이동평균선이 풀리는 수렴한 이후에 발산이 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바닥에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적인 그 포인트를 잡아놓고 매매를 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주식도 한번 봐보시죠. 이 주식은 삼성 SDI의 주식인데요. 이상국 라인은 여기 있어요. 이상국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도 있고 이상국 라인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이고요. 이상국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올라와서 점진적으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풀리는 이 여건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최근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황금 라인 한번 찾아보자. 황금 라인 눈에 보이시나요, 이제? 240 라인 여기 있죠, 그죠? 240 라인에서 제일 접해 있는 부분이 여기였었고 바닥적인 부분에서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횡보를 하는 여건이죠. 횡보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상황만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가고 주가 지수에 대한 이동평균선은 발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최근의 종목 중에서 240 라인에 해당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종목으로 저는요, 포스코케미칼을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포스코케미칼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온 부분은 240 라인을 거쳐서 움직였고 움직인 부분이 수급적으로 견조한 여건을 만들어내고 향후에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을 때 주가는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즉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 다음에 분리막까지 핵심 소재의 두 가지를 생산하는 그런 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240 라인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240 라인이 여기 있었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움직였고 조정을 받은 N자형 조정을 받고 N자형 조정 부분에서 뛰어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주가는 발산하고 현재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상황이죠. 저는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데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부분이 활처럼 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밀고 올라가는, 즉 힘의 여건이 있다. 즉 수급에 대한 여건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포스코케미칼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2차 전지예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5G 이런 쪽이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도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형 캔, 각형 캔, 이런 캔, 즉 2차 전지를 담을 수 있는 캔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수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에 대한 부분, 그 가격 분석을 따져서 봤을 때에는 240 라인이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는 한번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는 240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오진 않았어요. 주가가 내린다면 벌써 내렸을 텐데 이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과 이슈, 최근에 성장성이라는 이슈,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라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주가는 점진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목표가는 좀 더 현재 가격에서 높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240 라인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하고 매매에 대한 그 기술적 분석을,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요, CIS입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만드는 특허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실적도 좋고 회사도 좋고 근데 아직 주가에 대한 부분은 덜 오른 것 같아요. 물론 주가에 대한 부분이 꽤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240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면서 이동평균선이 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고점에 대한 부분에 조정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CIS 같은 경우에 전해질 관련된 전고체에 관련된 부분은요. 전기자동차, 테슬라 자동차가 불난 것, 운행 중에 불난 것을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무섭습니다. 즉,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폭발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보체에 의해서 고체 전해질로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즉 성장성에 대한 기초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스토리에서 우리는 가격적 분석에 2040 라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예요. 코스모 신소재. 역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양극활성 물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자,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나요? 2040 라인 여기 있죠. 그죠? 2040 라인이 있는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이후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 이후에 재차 움직일 때는 거래량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면 실제 시작점은 2040 라인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